서울시 서초구, 저는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하루 종일 서초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서초 로고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서초 로고가 제 눈에는 별, 오각별로 보입니다. 아마 별만큼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대상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처럼 별은 노래에도 자주 등장하고 문학작품에도 단골로 등장합니다. 알퐁스도데 소설 별의 한 부분입니다.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요. 별은 오각형, 즉 펜타곤의 꼭지점들을 이은 다섯 개의 대각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에 펜타그램이라고 합니다. 별 그릴 줄 아시죠? 선분 다섯 개를 이어서 오각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딩 교육에서 등장하는 거북이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별을 만들려면 선분 다섯 개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거북이가 앞으로 이동하고 회전해서 이동하고 이걸 다섯 번 반복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회전 각도입니다. 144도입니다. 내가 거북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동해보죠. 별을 다 그리고 나면 360도를 두 번 돌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거북이가 다섯 번 회전하는 동안 360도를 두 바퀴 돌아야 하니까 360 곱하기 2 나누기 5는 144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알지오메스입니다. 대수 알지브라, 기하 지오메트리, 그리고 수학 매스매틱스를 결합시켜 알지오메스라고 했는데 코딩도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가 학생들에게 알지오메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지오메스는 수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 제가 개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면 국회에 들어와서 한 가장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오각형에서 만들어지는 펜타그램에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황금비가 들어있습니다. 정오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의 비를 구해보면 약 1대 1.618 황금비가 됩니다. 또 정오각형의 대각선들은 다른 대각선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비를 구해보면 역시 황금비가 됩니다. 황금비는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길이의 비가 전체와 긴 부분의 길이의 비와 같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좀 복잡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긴 부분 AP와 짧은 부분 PB의 길이의 비는 전체 AB와 긴 부분 AP의 길이의 비와 같아야 합니다. AP 대 PB는 AB 대 AP로 비례식을 세우고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되고 해를 구하면 대략 1.618이 됩니다.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직사각형은 어떤 것인가요? 186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페우너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비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다른 10개의 직사각형을 보여주고 가장 선호하는 직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2대 3, 5대 8, 13대 23을 선택했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딱딱하고 정형화된 느낌이 들고 한쪽이 긴 직사각형은 극단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당히 길고 적당히 짧은 경우를 선택한 거죠. 특히 5대 8, 즉 1.618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게 바로 황금비죠. 이후 유사한 실험이 반복되었는데 황금비가 인간의 심미안을 가장 충실히 만족시킨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황금비가 오각 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펜타그램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오각별은 국기에도 자주 등장하죠. 미국, EU, 터키, 파키스탄 등 많은 나라들의 국기가 별을 담고 있습니다. 펜타그램은 군사력을 나타내서 군대에서 계급을 별의 개수로 나타내죠.
또 유명인을 반짝반짝 스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별에 담긴 수학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는 서초가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 되세요. Coming soon!